루이스와 엘라는 1908년 12월 17일 필리핀의 개척 선교사로 도착했습니다. 3년의 사역 끝에 그들은 필리핀 최초의 재림교회가 될 교인들을 모았습니다. 원래 미국 출신인 루이스는 유니온 대학에 다녔습니다. 졸업 후 그는 미국에서 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 엘라와 함께 해외 선교로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. 부부는 필리핀으로 부름을 받기 전 호주와 태즈메니아의 지역에서 잠시 봉사했습니다. 루이스와 엘라가 마닐라에 도착했을 당시 필리핀에는 재림교회가 없었습니다. 그 이전의 선교사들은 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스페인어와 영어로 일했고 맥엘한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막 필리핀어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. 루이스는 필리핀 인구의 5%만이 스페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국 성서 공회의 번역가와 함께 따갈로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. 그 번역가는 전도지를 통해 안식일을 접했고 1911년 첫 침례를 받는 그룹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. 루이스는 마닐라 교회의 산타아나의 첫 교회를 개척했습니다. 그는 젊은 개종자들에게 선교에 동참하도록 독려했고 곧 문서전도 그룹이 조직되었습니다. 사역은 빠르게 성장했고 루이스 부부는 필리핀에 있는 동안 4개의 합회와 1개의 연합회를 설립했습니다. 오늘날 필리핀에는 120만 명 이상의 재림신자와 7천 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. 인구 86명당 1명의 재림교인이 있는 셈입니다. 이 사역을 시작한 희망의 개척자들에게 우리는 말합니다. 살라맛, 감사합니다.